이슈 뉴스 열혈 사제 금토국 TV 화제성 지수 1위 육박한 자체 최고 시청률 패럴 드팝는 김나율 기자 SBS와 열혈 사제가 TV 화제성 지수에서 당당히 1위 자리에 올랐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 일주일 동안 조사된 TV 화제성 지수에서 드라마 부문에서 는 금토국 열혈사제가 그리고 방송사 부문에서는 SBS가 1위를 차지하면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것. TV 화제성 지수 TOP20에서 금토국 열혈사제가 점유율 15.31%로 당당히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10.94%로 2위에 오른 JTBC와 키키 브라더스와 무려 5%가 차이 난다. 임영우 감독과 박재범 작가 콤비의 열혈사제는 극중 신부 이영준, 정동환 분의 위문사를 둘러싸고 신부 김혜일, 김남길 분과 검사 박경, 천, 이한희 분, 그리고 형사 구대영, 김성균 분과 서승아, 금세록 분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조에 나서면서 더욱 재미있어지고 있다. 최근 이들이 구당구 카르텔에 대응하며 클럽 라이징문을 수사하던 와중에 중국집 배달원 송삭 안창환 분이 태국 왕실경호대 출신임이 밝혀지고 일명 모카빵 우유한 고규필 분, 신부 한성규, 전성우 분화 수녀 김인경, 백지원 분도 합세한 뒤 통쾌한 전개를 이어가고 있는 것. 덕분에 첫 방송부터 오랫동안 금토요 이를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송 7주 만에 20%에 육박하는 자체 최고 시청률에다 10%에 이르는 20.49 시청률, 이에 따른 채널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화제성 또한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100% 위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화제가 된 수목극 빅이슈 가팔 위, 그 그리고 최근 왕세제 정의로의 대리청정 시작으로 더욱 화제가 된 월화극 최강자 해치가 14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또한 주간 화제성 방송사 순위에 선은 SBS가 전체 1위였다. 드라마 부문 중 점유율 23.23%를 기록하면서 20.71%로 2위에 그친 TVN을 제쳤다. 점이와 JTBC, MBC가 각각 3, 4, 5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비드라마 부문에서도 SBS는 20.79%를 차지하면서 19.49%로 2위에 머문 MBC를 이겼다. 여기서는 이와 TVN, JTBC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TV 화제성 조사는 총 42개 채널의 드라마와 예능, 정보 및 교양, 시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온나 인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트위터, 동영상에서 나타난 네티즌 반응을 수집하여 지수화하며 신뢰도를 더했다.